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네. 정말 저희들에게 항상 쉬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 그리고 늘 재밌는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들의 성사학당의 명강사, 신은 선생님! 어휴, 나와주세요! 갑자기 왜 그래,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늘 명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딨네요. 신나죠? 왜 그래요? 선생이셔? 뭐야? 왜 그래요? 오늘 제 생일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와, 진짜요? 진짜요? 아, 예. 선생님, 아...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니까 어떠세요? 별로 안 좋아요. 역시 반전! 예. 나 오늘 생신이신 줄 알았어요. 교회 잘 안 다니는 카우보이가 있었어요. 아, 네. 네. 카우보이? 네. 텍사스? 네, 텍사스. 예, 예. 그 말이 병이 들어서. 네. 어디를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 그래서는 목사님 말을 빌리기로 했어. 어. 교회 잘 안 나가, 얘, 카우보이가. 예. 그렇지만 이제 착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네. 말을 빌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막 달리고 오~ 아멘 하면 수도 간다. 오, 재밌다, 재밌다. 예? 네? 그래서는, 어, 아, 야, 야,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타고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정말로 엄청나게 잘 다니는 거야. 막 신나는데, 네. 어? 벼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을 멈추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멘을 까먹은 거야. 교회 네. 네. 안 다니니까. 네, 교회 할렐루야만 했네. 아니 가끔 다니니까. 가끔 다니니까. 네. 열심히 다녀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해? 네. 기도했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을 멈추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어, 멈췄어. 차가 멈췄어. 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어, 주님.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야, 그 결국 그렇게 됐군요. 예. 네.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기쁜 나머지 할렐루야 그런 거야. 네. 어. 그랬더니 말이 어떻게 돼? 그 뛰었죠. 네, 뛰었죠. 네. 별 재미없었고. 기립박수. 기립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신은 선생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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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그만두자고요. 예. 아, 자, 연이은 하나님의 기적. 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수업 열왕기서 28강 연이은 하나님의 기적. 자, 먼저 영원한 반장 요한부터 읽어주세요. 오. 할렐루야. 네.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됐어요. 와. 바로 그 본문이군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 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네. 뭐 여리고 샘물을 맑게 하신 일도 있었고 어찌되었건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 그죠? 예. 네.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 엘리사. 근데 누가 더 많은 일을 했을까? 엘리사. 네.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네. 그죠?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네. 그러니까 엘리사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호위한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엘리사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예요. 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섰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아. 완성된다라는 네. 뜻이에요. 알았죠, 그죠? 네. 예수님.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설립자보다 뛰어난 후계자가 사실은 좀 드물어요. 그렇죠. 그죠? 예. 설사 더 뛰어났다면은 후계자가 더 칭송을 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 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더 높이시고 여호사와 엘리사는 후계자이지만 그 사실을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겸손과 기쁨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후계자라고 하면은 네. 뭐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후계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설립자의 뜻을. 설립자의 뜻을.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꾸 자기를 앞세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앞세우는 거는 사탄이 시키는 일이에요. 아. 뒤태가 더 아름답다는 거. 아우.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놀아나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끝도 없이 정말 자기를 낮출 수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네.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열왕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엘리사가 행한 다섯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 네. 네. 그러니까 눈부신 활약이에요. 네. 네. 엘리야는 광야에서 네. 이렇게 했지만 엘리사는 주로 사람이 많은 수도를 중심으로 도심. 많은 네. 뭐라 그래요 정치적인 일, 네. 국제적인 일 그런 일에도 관여하고 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적에 관한 얘기예요. 네.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대로 된 거예요. 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네. 그 이제 개인의 딱한 사정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거라. 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댕기면서 빌려왔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집안에서 빌려온 많은 그릇에 기름을 담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줄어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네. 까득까득 찼어요. 더 이상 빌려올 그릇이 없자 엘리사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하자 엘리사는 가서 너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그렇게. 아, 네. 근데 기름이 귀했나 봐요. 그죠? 아, 지금도 참기름값 비싸요. 그렇지. 아, 그렇지. 맞아요. 그렇군요. 아, 비싸요. 예. 네. 그,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부자가 되었을까요? 부자는 안 됐을까? 아, 먹고는 살만 네. 했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이제 우간다에 갔을 때. 예. 네. 그 부엌에 가봤어요. 네. 부엌도, 집도 그냥 맨 땅에다가 네. 벽돌 옮겨서, 예. 맨 땅에서 자요. 예.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돌멩이 이렇게 갖다 놓고 화덕이라고 있는데 예. 그릇 찌그러진 냄비 하나랑 예. 숟가락 딱 하나 있더라고. 오. 오. 그걸로 뭐 이렇게 해. 네, 그거 갖고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옥수수 가루가 있어요. 네. 그거 갖다가 집어넣고 물 하면은 뻑뻑하게 되죠. 네. 네. 그거를 빨간 콩 네. 소금 넣고 끓인 거 합쳐 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그 배 금방 꺼지.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이 우간다보다는 나았겠죠. 그렇지만 오늘날 무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뭐 이빨 빠졌다고 버리고 오늘날 만약에 그릇을 빌렸다 그러면 대박 났죠. 이 당시는 그렇게 그릇이라고 하는 자체가 귀한 것이라서 아. 네. 하여간 어찌되었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두 번째 기적은 수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나중에는 남편에게 부탁하여 엘리사가 머물 방까지 마련해 두었어. 잘 섬겼네요. 예.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하였어. 귀한 여인. 네. 신분이 높고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아. 어느 날 그 방에 머물러 있던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근데 이걸 통해서 엘리사가 네. 고관 대자계까지도 영향력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엘리사는 그녀의 배려가 고마워 보답하려는 것인데 이 말을 미루어서 엘리사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네.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특별히 바랄 것이 없으며 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행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이 여인을 돌려보낸 후 엘리사는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고 묻자 게하시가 이 여인은 사실은 아들이었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부자라도 수치 중에 수치예요. 네. 큰 불행이라고 여겼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은 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냥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나 1년 후에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녀는 튼실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네. 그죠? 남편이 깜짝 놀랐겠네요. 그러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적 내용. 네. 네. 이제 세 번째 기적 내용은 그 아이는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네. 금수저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그만 큰 사단이 났어요. 이런. 어머. 아버지에게 그 꼬마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고 얼마 후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어떻게? 네. 학자들은 뭐냐 그러면 열사병이 아니겠느냐. 머리 이제 아프고 네. 머리 어지럽고 막. 이상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여인은 나귀와 종을 준비시키고 남편에게 통보하고 급히 달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갔어요. 예. 네. 그리고 아뢰입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네. 아들의 죽음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예. 그러니까. 네. 언제 내가 달라고 그랬냐 막 이러죠. 그 죽음을 알게 된 엘리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를 살려 그 여인에게 돌려보내요.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 나와 있어요. 네. 그거를 생략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살려낸 네. 방법.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네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길갈로 갔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나라가 그 왕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느라고 온 나라를 기근으로 예, 흉년으로 예. 만들어 버렸어요. 선지 학교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사환에게 큰 소출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명령하는데 한 사람이 채소를 구하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 숲에서 들호박을 발견하고는 그것으로 국을 끓여요. 호박국. 그를 이를 퍼다가 제자들에게 주워 먹게 하는 중에 누군가가 외쳐요. 소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근데 누가 독을 넣은 것은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들포더니 들호박이니 하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독성이 있는. 네, 그렇게 그냥 번역했을 따름이지. 네. 또 개역 성경이나 또 새 번역에는 또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학자들은 식용이 불과한 대단히 쓴 음식일 것이다. 식물일 것이라만 추정할 뿐이에요. 예. 뭐든지 먹어야 할 만큼 큰 기근이 들었다는. 네. 그래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이 가루가 또 뭔지도 잘 몰라.
하여간 가지고 왔어요. 그 가루로 인해서 독을 제거하고 먹을 만한 국이 되어서 제자들은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기적. 어떤 사람이 발 살리사라는 곳에서 왔어요. 네.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 바쳤어요. 네. 네. 엘리사는 그 떡과 채소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자 사환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떡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자 엘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눠주라. 네. 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정말 넉넉하게 먹고도 남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네. 이 엘리사가 행한 거예요. 네.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이 연이은 기적들의 기사는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네. 훗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만이 이에 비견될 뿐이에요. 아, 그렇죠. 또한 이 기적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죠? 네. 네. 이 기적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이 뭔가 그게 오늘의 그거예요. 첫째, 네. 기적은 작은 개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기적들을 통해서 각 개인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보셔야 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맞아요. 아, 그거는 아주 좋은 편이에요. 네. 엘리사의 통한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래요.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네. 그런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이 오늘 얘기를 잘, 오늘 기적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 네. 우리들은 기적이 어떤 거냐 그러면 딱 하나예요.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 이게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런데 사람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네. 피하는 나도 모르게 피하는 위험이 700가지나 됩니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막 네. 피하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뭐 하여간 그 여러분 보세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 사고로. 네네. 네. 그때 얘기하는 저쪽부터 자기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커피를 조금만 늦게 시켰어도 네. 아, 그때 그 사환이 어? 조금만 늦게 왔어도 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숨 쉬어봐요. 아, 이 자체가 기적. 정규한테 물어보세요. 이 공기 네가 만들었니? 저는 아닌데요.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기적이에요. 진짜 그런 거 아, 맞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또 우리들은 이래요. 각 개인들에게 조막조막 기적을 부풀지 마시고 가뭄이나 가난을 총체적으로 해결하시면 훨 낫잖아요. 그러거든요. 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가? 예. 안 하신 거 어때? 그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나와서 얘기하고. 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네. 이 얘기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죠. 침묵하지도 않으시고 공평하게 행하시고 언제나 얘기하시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에덴 농산에서. 네, 그랬죠. 네. 그런데 그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에덴 농산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죄. 선악과를 따먹. 도대체 뭐냐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네. 그때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도 없어서 전부 다 만나만 먹어야 됐고 네. 며칠을 네.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스테이해야 될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맨날 가르쳐주세요. 네. 네.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무서워갖고 모세 당신께만 네. 얘기하고 모세가 저한테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따를게요. 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럼 말 잘 들었어요? 아휴, 불평불만만 했죠. 무려 10번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변형시키신 거예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우리들이 하는 꼴을 한번 보라고요. 당시 어려운 상황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백성들을 오도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예요. 네. 그런데 많은 백성들 또한 이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동조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진짜 7,000명. 7,000명은 하나 둘 셋 넷 그게 아니라 소수였다는 거예요. 네. 소수. 아, 예. 네. 최고의 열심을 보인 바리새인들 역시 대부분 예수님의 지적대로 돈을 사랑한 기복신앙자들이에요. 네. 그때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래버린 거예요. 돈 얻겠다고 율법 지키고 하여간 복받겠다고 저렇게 한 거예요. 네. 자, 만약 그들에게 변함없는 번영을 허락하셨다면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 해결 불가예요. 네. 네. 그 와중에 겪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슬픔을 엘리사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는가? 아니, 기적 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네. 오늘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일주일 네. 내내 묵상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둘째, 기적은 세상의 일반 법칙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의심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물에 빠진 도끼가 물에 떠오른다든지 네. 네. 물 위를 걷는다든지 네. 예.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의식하지 못한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에서.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무당들이 시퍼런 작두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네. 그거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그렇죠. 지 능력 과시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안에는 뭐든지 그게 있는 거예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약속이에요. 아. 자, 천만금 생기는 게 좋아요. 어? 망나니 아들이 회개하는 게 좋아요. 망나니 아들. 내가 아무리 부자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 자녀가 망하면은요. 그 그렇죠.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 왜냐하면 천만금을 드려도 안 바뀌잖아. 그것처럼 기적은 언제나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예. 돼요. 셋째, 성도들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이전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멋있다. 예. 예. 누구나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애타게 기다려요. 네. 예.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치기 이전부터 예. 늘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기적을 기원하고 베풀려고 애써야 된다. 네, 맞아요. 어, 맞다, 맞다. 그렇게 되면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네. 그렇지.
근데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아놓고 네. 전부 끝내는 뭐냐면 나의 물론 바깥에서 생기는 잘못도 있지만 내 오판과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생겨놓고는 기적을 기다리면서 그런다고 사랑을 베풀려는 참된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슈바이처 박사 생각해 보세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는 페니실린 주사 한 방이면 나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가요. 그죠?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갔어요. 그래서 주사 놔줬어요. 우리들은 주사 놔줘서 나은 거는 기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그렇네. 기적이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마음 테레사가 없었으면은 60만의 인도 고아들이 개판이 됐을 거예요. 기적이다. 예수님의 뒤를 잇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그 더 큰 일도 하리라. 아,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매일매일 우간다 어린이 1만 명을 급식하잖아요. 하루 급식비가 100원이에요, 100원. 한 사람 앞에요? 재료비가. 아, 그 아까 그 옥수수 죽하고 빨간 콩 이렇게 한 거. 그거를 그래도 넉넉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 100원이야. 진짜. 이제 그래서는 우리가 두 학교를 갔다가 전체 급식을 담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 1일 1만 명을 먹이고 있다. 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적. 뭐야? 예수님은 더 큰. 나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 그래요? 외국도 나가고. 넷째. 기적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쫓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맞아. 헤롯 왕도 그렇고 동네 사람도 그렇고 너 한번 기적 일으켜봐라 그럴 때는 다 거부하셨어요. 맞아요. 또 하나 광야에서 열 번의 그 반역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고 무엇보다도 그렇죠. 엄청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맞아 맞아 그걸 봤음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기적을 쫓는다고 해서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당시 상황이 엘리사 때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도탄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행한 기적의 소식들이 멀리 멀리 퍼져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면서 복음을 통한 거듭남. 거듭남.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 어린이, 여성, 지위 향상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불의가 많고 세상이 막 어두운 것 같아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서서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 우주가 얼마나 커요? 생각해봐요. 지구는 거기에 먼지도 아니야. 근데 우주의 76%가 수소야. 수소를 에너지로 쓰면은 이 세상 어떻게 되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아마 그때는 가난한 사람도 없어질걸.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무엇인가를 아 지금 바꾸는 중 아니에요. 그래요? 수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중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보세요. 모든 물건들이 비싼 이유가 그걸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 가장 많이 널려 있는
수소가 이제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은 대박이다. 예, 그거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적을 행해보라는 모든 요청을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셔. 네. 신명기 13장에서 기적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의 궁극 목표를 분명하게 천명하셨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 그가 내가 말한 그 기적과 이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예.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러거든. 아이고. 세게 나오십니다. 설사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부모를 죽여버리라고. 어머. 그만큼 그게. 자, 보세요. 여기 잘 해석해야 돼요. 예. 이제 선지자예요. 네네. 꿈꾸는 자가 일어나 막 능력을 보여. 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 그 대목에서. 네.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 여기에서 네가 복받기 위해서 그 목사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그러한 복이 없더라도 너는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본질이 다른데. 기복신앙이 다 잘못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네.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네. 내 목표는 돈이야. 네. 네. 하나님을 방편으로 해서 그 네. 돈을 얻겠다는 게 기복신앙이야. 네. 네.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그래. 예. 정조를 팔았다 그래. 예.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건 갑돌이야. 예? 네. 그런데 부잣집 도련님이 이게 많아갖고 갑돌이의 사랑을 버리고 사랑도 없이 그 사람한테 시집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정조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네. 근데 이 양반이 제일 세다며. 이게 제일 많다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 서운하시겠네. 그 다음에 효도. 예. 엄마 아빠, 시골에 사는 엄마 아빠한테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유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네. 이것 때문이야. 유산. 많잖아요. 그거를 음란히 섬긴다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음란히. 네. 그거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첩신앙. 네. 네. 저도 있잖아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갖고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런 사랑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능력의 종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맹종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으로 기적 체험이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공식이나 비결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아이를 살려낸 일이라든가 대충대충 넘어갔어요. 네. 꼭 그거 갖고 법칙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냥 해라. 진짜.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의 체험의 조건이나 공식을 만드는 일. 그거 왜 있잖아요. 이사야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 뭐 흉악한 결과가 풀고 어쩌고. 그 뜻이 뭐냐고 뭐 뒤에 보세요. 사랑과 공의를 행하라. 네. 그런 뜻이지. 사랑과 공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음식만 몸만 있으면 맨날 굶어. 굶식. 죄요. 그게 공식화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주어야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첫째 아뢰라. 둘째 그릇을 준비하라. 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순종하라. 네. 뻔하죠. 이거 갖고 네. 설교 만들라 그러면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아, 네. 인용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엄청난 잘못이에요. 엄청난.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은 혹세무민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예. 명심해야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호세아서에서 내 어미와 쟁론하라 쟁론하라 그러죠. 예. 끝까지 따지고 들어라 그 소리예요. 거기에서 그 뜻은 뭐냐면 어미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국가예요.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해요. 네. 이스라엘 국가의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돌보는 것이고 네. 교회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죠?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는 어미와 끝까지 따지고 들어라 그 소리예요. 우리들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건드렸다가는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끝까지 네. 따지고 들어라. 예. 근데 뭘 알아야지 따지고 듣지. 예. 그러니까 이 성서학당을 들어야 돼. 네.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저게 잘못됐다는 맞아요. 거를 알고서 따지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목회자 자신이 자신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맹종시키려 한다면 신명기 13장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자들은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기적 자체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고 네. 무당들이 적어주는 부적이나 예? 이런저런 처방과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간절한 때가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때일수록 기적의 시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왜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자꾸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이거 아까 말한 대로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려는 사람이 돼야 네.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여자 장로님인데 그 전에 부목사로 있던 저만 보면은 땡땡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나래. 아, 네. 그래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래갖고는 장로님, 장로님, 내가 그 권사님 만나서 뭘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 부흥할까요? 나는 몇 살까지 살까요? 어? 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내가 물어볼 거 같냐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라고. 기도한다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기복신앙 아니에요. 내 그렇죠. 점쟁이를 네. 찾아가는 똑같은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분명히 죽여버리라 그런다고요. 죽여버리라. 그 사람의 얘기가 설사 맞았다고 할지라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가 걱정되지 않아요. 그게 고난이 오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기적들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는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예수님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 때는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어떻게 돼? 나는 덩달아 잘 먹고 잘 살게. 거기에 보너스로 명예, 그죠? 존경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아가는 최고의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 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어날 뻔했네. 아니, 오늘 이상하게 들어오실 때 박수를 크게 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오늘따라 더 박수 쳐드리고 싶고. 맞아요. 아, 진짜 저는 딱 말씀 계속 들으면서
그 하나님 사랑과 분별 그리고 감사 딱 이 세 단어가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그 남들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박수만 치는 구경꾼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네. 내가 충분한 기적의 주인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진짜 기적을 기다렸거든. 아,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돌이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내가 이미 경험했어. 그럼요. 그쵸? 네. 주변에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날 도와주는 그 많은 청소년들 네. 그리고 내가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네. 것도 우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적이야. 네. 일단 수지야. 네 옆에 내가 있다는 거. 정말 기적 아니야? 그게 제일 힘들어. 그게 제일 힘들어. 기적 그러니까. 중에. 제일 힘든 기적이야. 자, 우리 일상의 기적을 네. 매일마다 찬양하고 삽시다 진짜. 네. 기적의 주인공이 되러 네. 고맙습니다. 갑시다. 미라클. 행하러. 행하러 가자. 네. 기적을 행하러.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청하여 얻은 땅은 어디인가요? 1번 베색, 2번 헤브론, 3번 아스글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